아우, 뭐야, 뭐예요, 님? 잠깐만. 와, 이거 보셔야만 알아요. 와, 야, 보내. 자, 그럼 이제 저주받은 몸뚱아리 컨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저주받은 몸뚱아리란 제 몸에 대해서 방송에서 드립식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죠. 검은 과부검이 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만 툭 튀어나오고 이런 몸뚱아리. 예. 저같이 약간 어떤 신체적인 특이사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는 컨테스트고, 장애나 이런 몸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시화화시키는 컨텐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점천수의 점 같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드라워. 어떤 분은 뭐야 이게? 기계! 나 진짜 싫어.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나 저 죄송한데 이따가 화장실 토하러 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볼게요. 존나 기계. 뭐야 이게? 자, 일단 이분은 배에 복수가 차셨는지 저처럼 이렇게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굉장히 근데 이건 저주받았다기보다는 그냥 특이사항 같은데. 나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구역질 나려 그래. 남성분이라면은 여자친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예. 아니 어떻게 혀가 이러지? 아니 씨발 더러워. 촉까지 생겼어. 아니 혀에 도끼 자국 있네 개새끼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좀 렉. 더러워 씨발. 인증은 되셨네요, 제 방송 보시는 거.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씨 이빨. 더러워. 더러워. 여자야? 죄송한데 이분 뭐 특수분장 하셨나? 야구 포수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이분 굉장히 특이한 신체 조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싹 다 보고 나서 좀 인상적이었던 분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랄프야 이건 뭐야? 이 어깨에 보조개가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했어? 어깨노? 야 이분은 아니야, 총상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총상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수술 자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화상 당한 자국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총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신 분들 많다. 와 뭐야 얘? 손이에요. 아니까 손인데 이게 뭐 얼마? 잠깐만. 휘어 있잖아. 반대로 휘어 있는데. 고무고무 능력이다. 그 뭔가 좀 팔이 특이하긴 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튀어나와 버린 거네.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안 접어지는데 새끼 손가락의 감각이 이게 신경이 되게 그 특출나서 어디까지 좁혀지는 거야? 와 이게 가능하세요?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 와 어떻게 했대? 졸라 신기하다. 특이하네. 자 다음. 진짜 평발이다. 이분 이제 군대 적이지. 와 평발 정말 제대로 된 평발이다. 평발이라서 군대 안 갔어요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평발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예전에 군대에서 군대 면제 조건 중에 하나였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오래 못 걷는다고. 옛날 군법에는 그거 있었어. 그 평발은 군대 못 가. 자 다음
점점 무슨 의학 컨텐츠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주작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제발 그냥 꼬우고 사진 찍은 거라고 해주세요. 이러고 다니시진 않으시죠? 예, 이러고 안 다니시죠? 일부러 하신 거죠? 예. 뭐야? 밑에를 보세요. 명치가 접혀 있습니다 지금. 뭐야? 아니 명치를 좀 세게 봐주셨나? 많이 접히셨네. 자, 아무튼 이분은 좀 명존세를 좀 심하게 당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잘 봤습니다. 아니 이분은 뭐야? 각질이 많이 일어나셨는데 무좀인가 좀 싶기도 하고, 여기는 털 하나가 예, 좀 그러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이건 나도 해. 혀로 옛날에 세이클로바 만드는 방법 있어요. 야, 혀에 살이잖아. 근데 혹시 네 번 접으실 수 있어요? 응? 이거 네 번 접은 사람이 있어요. 네이클로바를 만들었다고? 네. 자기 혀로? 네. 그래? 그것도 보내봐봐. 코코카카. 패스. 으아악!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이분은 진짜 이분은 무조건 후보에 넣을게요. 진짜 정글러시네. 바야바세요? 이거 더 심한 사람이 있을 건데 아마. 이거 더 심한 사람 있어? 네. 아니 뭐 유인원 컨테스트야 뭐야? 잠깐만, 자, 이거 주작이지. 씨발 말이 돼 이게? 이거 허리 저기 있다는데. 말이 돼? 허리야 이게 또? 네. 심지어? 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아무리 상금이 아무리 10만 원 받고 싶다 그래도 그러지. 이런 분장을 하는 게 말이 돼? 니네, 야, 이거. 얘 말이 돼, 허리에? 가끔 그런 사람 있어. 육류두가 진짜 있대요. 실존해요. 여러분의 웹툰 같은 데서 이제 장난으로 뭐 육류두라 그래가지고 막 그것만 봐서 그렇지. 진짜로 사람이 6개 유두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랑 이렇게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주작이야. 진짜 육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젖꼭지 달려가지고 여기 젖꼭지 느낌이 난대요. 심지어. 예. 쌍두. 쌍두. 아니 약간 더러운데 이거. 돼요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아니. 와, 이거 보셔야만 알아요. 와, 여러분 충격 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인체의 신비를 알게 되는 그런 날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냥 지금 다리 털나신 분도 비교 안 돼요. 이거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충격 먹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 볼게요. 일단 계속 갈게요. 와, 이분은 손가락으로 열중절을 하시는 분이네. 아니 어떻게 하셨지? 오케노? 야, 만 이 지리네 개새끼. 뭐 어떻게,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손가락으로 열중셔 해버리네. 와, 엄중셔 지린다. 와, 아, 난 털 사진. 아까 제가 말했던 분, 이분이 강력한 분. 잠깐만. 아, 너 왜 이러지? 아, 죄송해요. 진짜 정말. 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짜. 안 더우세요? 저기, 아까 그 다리털 나신 그 두 분, 이분이랑 해서. 아니, 안 더우세요? 진짜 더우실 것 같은데. 오, 나 같으면 이거 왁싱 할 것 같아. 진짜 덥겠다. 일단 심지어 길어 털이. 자, 일단 이분도 저장을 좀 해놔야겠다. 다음. 왜 뭐 딸기를 드셨나? 딸기세요? 와, 안에 백태가 좀. 백태 좀 닦으시지. 근데 백태 좀 심하시네. 에이씨, 여성분이십니다. 어쩌라고.
아 여잔데 어쩌라고. 아니 여기 점이 있잖아요. 털이 있잖아요 점에. 그게 뭐? 털이 하나씩 늘어난대요. 아 항상 하나씩 늘어나신다고? 네 지금 세 개인가 있네요 털이. 피부과를 가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 분. 와, 난 이것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것도 힘든데, 와.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BGM 죄송합니다. BGM 이상하게 나왔어요, 순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지? 이거 지금 네 겹은 나 처음 본다? 세 겹까진 나도 할줄 아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이분은. 아니. 부서진 거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아무 상금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아니 이거 어떻게 했지? 골망개님 20개. 와 씨. 와 진짜 특이하다 이분 진짜로. 다음 사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 어떻게 했어, 진짜? 아니, 기생수야.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진짜 많네. 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진짜 이렇게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제 몸뚱아리는 어디 뭐 비빌 데가 없, 와, 마술사야, 뭐야. 아 진짜 와 진짜 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아나 진짜 와 모님 10개 시골에 눈 마주쳤어. 아 잠깐만 이거 핸드폰이지 저거? 이건 나도 해. 네, 된다 그거 잘 씨발 보셔야 돼요. 나 된다 나 된다. 잠깐만 이걸 된다고 좋아해야 될게 아닌. 아이 정말 이상한 또저 승부욕이 발동해버렸네요. 자,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싫다. 아니. 진짜 싫어. 손가락으로 이런 짓 하는 애들. 아니, 진짜. 아니, 지금 다른 종족이 있나?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지? 와, 대단하다. 에? 돌아갔다고요? 아니, 와, 발이 180도를 넘어서서, 우와, 뒤로 돌아간 거구만. 그니까, 그지? 그니까, 발이 여기 있어야 돼. 원래 이렇게 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와. 와, 이분 진짜 특이하시다. 예. 아, 제가 아까 막 그냥 미친 듯이 실성하고 웃었잖아요. 이거 보셔야만 알아요. 와! 이분은 조금 좀 되게 세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거부터 빨리 보여줘봐. 너왜 이렇게 웃냐, 코트야?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놀라시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놀라지 마세요.
제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채팅창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예, 예, 쌍두라고, 아까 랄프 앞에서 쌍두라고 하셨던 분, 이분 사진 저장할게요. 예, 예, 정말 쌍두 마차시네. 아, 정말 이분 대단합니다. 예, 이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디귿. 자, 쌍두, 우승감이에요. 제가 봐도 우승감이라 저장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주먹이? 주먹이 이상하다. 엄지가 아, 잠깐만 엄지가 반대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이거 뭐지? 그거를 꺾어서 그니까 이게 이렇게 간 거야? 그렇죠. 이 지금 구조상 이게 그게 이게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꺾여가지고 아 옆으로 네. 옆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네요? 뭐야? 그쪽으로 꺾여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뒤로 이렇게 와 이분 저장할게. 이분은 그냥 12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이 저기가 와 이분 나 라이어 주먹 저장할게요. 와 잠깐만 이거 주작 아니야? 어떻게 손가락이 이래? 거짓말이야 이거. 이거 뭐야? 사진 여러 개 보냈는데 진짜야. 와 어떻게 했지? 와 근데 진짜 여친분은 진짜 행복하시겠다. 아니, 더 돌아가시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좀 혐짤 같은 거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혐짤 같은 거 그만하세요, 붙겠어요.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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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좀 제꼈는데. 그만해! 코코카카. 자, 이제 1등 찾을게요, 여러분들. 1등. 1번 후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1번 후보분이세요. 이분은 그냥 귀엽다. 자, 1번 후보분. 1번을 이거 뭐라 그러지? 길리슈트. 길리슈트. 자, 2번 이분은 검스. 오케이. 이분 검스. 자, 3번. 이분은 엄지 공주. 미니 엄지. 그래, 미니 엄지. 자, 3번 미니엄즈. 자, 이분 미니엄즈 분이세요. 자, 이분 쌍두. 이분은 쌍두. 4번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예. 코테식 접선형님 10개. 이분은 각도기. 가스 활명수래. 가스 활명수. 자, 부채표. 이분 이름 부채표. 자, 기생수. 기생수 이분 동영상 왔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그냥 손가락으로 차크라 만들어 버리네. 와, 이분은 그냥 저 와, 핑거 아티스트인데.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오늘 잘 봤다, 이분에게 상을 주고 싶다, 이분에게 10만원을 드리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1번부터 6번까지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시작. 자,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우승은요 쌍두님 축하드립니다.
쌍두님 축하드리겠고요. 쌍두님 다시 저에게 그 인증 메일 인증 카카오톡 예, 플러스 친구에다가 카톡 보내주시면은 예 10만원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신 분께서 그렇게 희화화 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쾌하게 풀어낸 거기 때문에 제가 웃은 거지. 제가 이런 뭐 제가 말씀드렸 분명히 저는 뭐 장애나 이런 걸 가지고 희화화 시키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발 그 좀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네.